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 조선업에 대한 수주 랠리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주가로 반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이었죠. 그렇게 큰 약세장 속에서도 조선업들이 굉장한 존재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봐야 하는 건지 단기적인 급등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주 랠리 이야기는 사실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들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어제도 근데 사실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네. 한번 지금 현황이 어떤지 한번 그 수주가 어떤 현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한국 조선해양과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대표적인 조선 3사죠. 우리나라의 현재 수주 규모는요. 387억 이제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4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미 연간 목표액에 한 22%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아마 이 뉴스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수주가 잘 되고 있는 분위기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수주가 됐다고 해서 당장 이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에 반영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하지만은 선반영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디테일하게 일시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수의 역할을 하죠. 바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3억 달러의 이미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목표액의 136% 이미 초과 달성을 한 상태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연간 목표액의 123%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간 목표액이 한 77억 달러였는데 이미 114%를 이제 초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선 3사는 역시나 이제 수주량을 본다 그러면 목표 금액의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규모라고 본다 그러면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표준 그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13년도에 기록했던 기록보다 훨씬 더 이제는 거의 근접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액적으로 부분이라든지 뭐 이미 정말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사이클로 가는 그 진입목에 거의 다가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조선업종을 볼 때 이런 수주량도 보지만 신조선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번 모멘텀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맞습니다.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그 조선업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요국의 이제 부양책 정책 때문에 해상 물량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운업 사람들 만나보면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다고. 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선진국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상 물량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해서 선박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친환경 규제 때문에 사실 친환경 뭐 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LNG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선박 교체 작업이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강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로 지금 흐를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발주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도 늘어나니까 네. 이익이 보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친환경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특히 저는 이제 LNG선에 좀 이렇게 네. 포인트를 좀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슈는 아실 거예요. 국제 이제 회사기구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환경선이 이제 LNG 연료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이미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입니다. 사실 중국과 차별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술력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신조선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 선박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플랜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워낙 그 업황이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의 반영은 좀 못 미칠 수 있어도 앞으로의 실제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그 LNG선 그 운반선 55척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46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이제 물동량 늘어나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계약이 계속 따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한 최근 몇 달 동안 조선업종의 그 발목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네네네. 게 후판 가격의 인상. 네. 이게 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존석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상쇄될 수 있다라고도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후판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물론 뭐 철강 업계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네. 뭐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뭐 이미 지난 이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이미 뭐 그렇지만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좀 앞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아직은 이제 좀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실 좋진 않을지라도 아마도 이제는 그 후 이후 그 애프터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지난 이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후판 가격의 이슈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실제적인 뭐 저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판단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 이게 이제 다 비용 처리가 되고 난 그다음에 이제 실적 수주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런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한 23년부터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선업계에 대해서 지금 호황제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미 악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그런 논점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주가 5월부터 약세로 전환하면서 한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이후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조선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회사 수주는 현재까지 8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목표치 11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와 속도는 다른 조선사들보다 작고 느린 편인데요. 그 결과 회사 수주 잔고 역시 적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호황기에서는 수주가 느린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신조선가가 오르고 경쟁사들의 도크가 닿자면 대우조선해양의 단납기 슬롯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LNG선의 교체 발주와 투기 발주 중 짧은 납기를 원하는 발주처들에게 선택지는 대우조선해양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LNG선의 신조선가는 작년 말 1억 8,500만 달러에서 올해는 2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2024년에는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한 LNG선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승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올해 5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스크러버나 분뇨 처리 장치 등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진 중공업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회사가 만드는 것 중에 특히 분뇨 처리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상선에 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페리선과 크루즈선 등 다양한 곳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LNG 재기화 설비 부문 매출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발전 선박에서 육상 발전소 선박 등 이 다양한 곳에 수주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1승은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함께 내년이면 역대 최고 실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본 1승의 모회사 세진중공업입니다. 회사는 선실이라 불리는 데카우스와 LPG탱크 등 초대형 조선블록과 기자재에 특화된 곳인데요. 데카우스를 직접 생산하는 조선소는 거의 없는 만큼 조선소가 건조하는 선박 생산량에 비례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비중도 선실 부문이 가장 큰 편인데요. 이러한 세진중공업은 조선시황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올해 초부터는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고 선가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물량이 반영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좋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주 잔고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1년 매출 대비 약 4개월치 수주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늘려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서 주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조선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이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가 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은 사실상 뭐 2019년 수주에 대한 반영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뭐 실적 턴어라운드는 추후에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금융정보 업체의 좀 자료를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 컨센서스가 한 289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판 가격 상승이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실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을 한 8,973억 적자가 났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겠고 흑자 전환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에는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지금 한 590억 원 좀 적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한 5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수주 절벽 때문에 사실 이게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절벽이었던 부분에 왜 이제 반영이 되냐면 아시겠지만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선소금은 적게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인도금을 많이 내는 방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금융위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죠. 조선업기. 근데 이제 금융위기 닥치면 사실 해운사도 선사도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제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선업이 이제는 나중에 돌을 받는 방식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미 이슈는 아시겠지만은 19년과 2000년대 수준은 완전 절벽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건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업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주가 살아난 게 사실 우리가 보면 지난해부터 좀 수주가 점점 살아나면서 이번 초반에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는 게 2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부터 계속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23년부터 좋아질 거다,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수주된 게 이제는 23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식에는 헤비테일의 방식, 이런 어떤 방식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겁니다, 사실.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신기술이라기보다도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고 또 그런 거에 또 우리나라가 또 강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친환경선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조선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런 실적 반영분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주가의 부진은 이미 그 전께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부터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3분기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언론에서 또한 뉴스에서 이제는 그 조선업에 대한 또 해운사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인 이슈들,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는 수요 업종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연관한 산업이 굉장히 좀 밀착도가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업의 후방 산업을 볼 수 있는 철강업을 좀 이슈로 좀 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후판 얘기를 계속 했는데 후판 가격 상승은 철강업 입장에서는 사실 호재거든요. 네. 계속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철강업이 한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잘 그 후판 계약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철강업에 대한 좀 이슈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철강업을 또 본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환경을 좀 따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 이슈도 있고 부정적 이슈도 있는데 이제 철강업에 대한 긍정적 이슈는 역시나 중국 내부 안에서의 철강 산업에 대한 이슈들, 한마디로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강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 당에 대해 나중에 또 철강업이 안 좋았던 주가가 또 떨어졌던 이유는 중국의 성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최대의 수요차가 사라지거든요.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또 출렁이는 경우.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이제 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조선업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후판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철강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해운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운업 쪽은 물론 이제는 전방산업이긴 합니다. 전방산업이라서 사실 그 조선업의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해운업이 잘 되면 조선업도 잘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해운업 자체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거시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오죽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흠쓸나라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사실 HMM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주가로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 상태예요. 또 어제 또 CB 전환사채 이슈가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난 상태라서 개별 종목마다 좀 해운사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해운업은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지만 철강업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어제 이제 조선업계 쪽의 급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